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거래소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 있던 돈과 가상화폐가 모두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40명이 넘고 피해액도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또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에 3,500만 원을 투자한 강모 씨. 해외에서 거래소에 접속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이미 가상화폐 계좌에서 코인이 모두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출금 보안 장치인 구글 OTP의 인증 절차도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거래소를 믿고 OTP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된 거죠. 이런 일들이 증권사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40여 명. 300만 원에서 12억 원까지 현금이나 코인이 빠져나가면서 총 피해액은 약 30억 원에 달합니다. 거래소는 개인 책임이란 입장입니다. 서버 해킹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개인 유심칩이 해킹을 당했다든지 개인 휴대폰이 아예 그냥 다 탈취가 된 것 같다.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 시스템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구글 OTP나 문자, 혹은 ARS를 통한 본인 인증, 카카오 인증 등을 활용하는데 모두 휴대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범죄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중소거래소는 계좌 비밀번호만 있으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은행만큼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대로 보안 수준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고 거래소는 돈벌이에만 급급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